미국 뉴욕주에 본사가 있는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틀만으로 불안감이 커진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 뱅크런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자산 규모 146조 원, 파산 규모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미국 역대 세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파산한 두 은행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기로 하고 전액 인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금은 은행이 낸 수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으로 충당하고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연준이 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Large banks that were bailed out and we're certainly not looking and the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do that again. 이번 은행 파산 사태는 초고속 금리 인상의 결과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로 넘쳐나던 유동성이 급속히 말라붙으면서 은행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것 때문에 다시 빅스텝을 시사했던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Because interest rates have gone up, banks have started to have to pay higher and higher amounts on those deposits. Whereas if interest rates go down, the losses will be less. 미국 정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중소은행들은 추가 도산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아 후폭풍이 얼마나